근데 아빠 팔자라는 거는 앞으로 뒤집던 뒤로 뒤집던 똑같아. 네. 응?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절에 가던 어디를 가던 아빠가 편해지, 마음 편해지는 곳. 응? 근데 그 종교가 네. 근데 스님들도 이렇게 예지가 되는데 보면은 이 작아. 그 부흥이 옛날 부흥이 때 강단 있잖아, 단상. 그걸 치면서 보는데 그게 막 빠져 버렸어. 내가 막 철학에서 쳤는데 그렇게 치고 안 빠지는 단단한 건데 어떻게 막 세어보니까 쳤더니 팍 빠져 버려. 아빠는 그래. 그래서 그 종교가 중간에 제대로 타고 쭉 내려왔으면 괜찮았어. 근데 아빠도 그래서 고비고비가 많았다 그래. 아, 힘들었죠. 살면서 풍파도 많이 쳤고 고비고비 그 내 속을 누구한테 가서 다 얘기도 못하고 울고불고 살아야만 여기까지, 그래도 그걸로 명땜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다. 죽이진 않네. 하여튼 뭐 해서 먹게 하기에는. 그래서 아빠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 근데 먼 돈이 됐든 빌린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져. 죽이진 않아. 그래서 앞으로 아빠가 뭔가 사업을 해서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냥 물 따라 바람 따라? 아빠가 그냥 가고 싶은 데 가서? 그게 맞다 그래. 아빠는 많이 빌고 살면 살수록 아빠한테 좋아.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고 있고 지금껏 그래 왔잖아. 그대로 하면 돼.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이럴까 저럴까 한 번 생각해 두 번 생각해 세 번째 넘어가잖아. 그럼 탈난다? 그거는? 그건 탈라니까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쁜 짓 해라고 한들 할 아빠가 아니잖아. 응? 하지도 않잖아. 만나지도 않아. 그래서 고비고비 너무 많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해야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래는 철도점 시험 봐고 서울서 했어요. 공무원 생활. 머리가 되게 똑똑하다. 네, 철도점 공무원 생활하다가 결혼을 잘못해갖고 완전히 장영자보다 더운 우리 애기 엄마가 난 그러는지 내가 카드도 정지시켜놓고 내가 안 만드는데도 만들었고 막 내가 뼈력이도 안 되는데 기술자야. 이렇게 뻥뻥 뼈고 다 아이고 가지고 내 이혼해 달라고 온게 퇴직금 내는 거야. 딸 죽여버리는 거지. 직장 보안 두라는 거지. 그 시험 봐서 30 그때 당시 76년도에 33.3 그 엄청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래요 너고 사느니 사기랑 죽어버렸지. 근데 위에서부터 각시가 하나씩은 아니잖아. 하나야 하나. 아빠는 하나? 우리 아들아 딸은 하나? 아니 아니 위에서부터 보면 한 줄로 그렇지. 내려오진 않는다고. 네 그렇지 그렇지. 아버지도 많았지. 근데 다 죽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빠도 그래. 아빠도 일부 종사는 못하는 발자인 거고 연예인이 되든지 나라에 밥을 먹든지 관을 쓰든지 눕히대고 귀대라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내 팔자 때문에 못 해먹고 사니까 그걸 못해서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앞으로 생이라도 좀 편하면 괜찮아. 근데 아까 같이 막 일을 크게 벌린다든지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 거고 주위에 사람은 많다? 아빠가? 아니요. 그리고 아빠를 예쁘게 보고 아빠 어른들 말로 균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있어서 자꾸 사람이 붙고 이렇게 저렇게 해. 아 귀찮아. 그래도 가릴 줄 알잖아. 가리죠. 가릴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래서 별 걱정 큰 탈이 있어서 걱정은 없다. 몸관수만 잘해라 소리만 자꾸 나와.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차 사고 같은 것은 지금 내년 11월 정도 내년 갔을 때 내년? 내년 올해, 초에도 정초에도 올해는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11월? 11월 11월에 들어와. 그러고서는 내년 넘어갔을 때 그래도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요. 물만 먹어도 빌고 산만 먹어도 빌고 아빠네 집은 그래야 되니까 차만 타면 빌어. 차 타고 운전을 하고 정신을 차려야지 무슨. 아니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 그냥 무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사고 안전운행 그거 해달라고. 아빠는 그렇게 빌어서 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안 그랬으면 나처럼 이렇게 앉아있던지 스님을 하든지 끼도 무진장 많잖아. 맞아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저기 때부터 밴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나마 해서.
그래, 너 열 번을 꾸민 거지? 어디를 다치던 아빠는 안 죽어. 네, 여기 열 번을 꾸몄는데도 기절했었거든요. 겨울에 미끄러워갖고, 그때는 1톤 차였어. 미끄러워갖고는 막 주황 불리다가 확, 그래서 나 죽었어. 나중에는 하도 저걸 탁 치고, 꽁비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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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이 주저앉은 게 묻었잖아. 이게 갓길로 가도 서 있잖아요. 그럼 탁 벗고 튕기랑 하면서 앞에 다행히 차 하나 됐어, 아빠한테. 그 차 때문에 살았니. 그놈 쾅 받고 나는 기절한 게. 피가 막 나온 게 가가 이제 119. 근데도 아무 일 안 타는 거야. 병원 가서 다리도 못 뛰었어요. 앞에 끼어갖고, 그럼 뺐어, 119 애들이. 여기 무릎을. 지금 조금 아프거든? 근데 반이 안 아프고. 남들은 그 정도 됐으면 죽는다 소리야. 네. 근데 여기도 가니까 막 겨울이거든. 12월 18일인가? 그 헹구는데 어떻게 쳐야지. 3시간 헹구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꼬집게서 박아버리는 게 아무. 어떻게 아파야지. 꼬미는 게 아니라. 벌어지지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 찍었는데도 암시랑. 아, 이렇게 열 번이나 꾸며도 암시랑이? 다리도 탁, 땅도 못 뛰어드는데, 그냥 암시랑한테. 그냥 타박사. 따라갔으면 병신 됐을 거예요, 무릎. 누가 우리 집, 누가 이렇게 무당, 누가 안심원주 누구였어요? 우리 집에 지금? 누구야? 아니.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스님 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는 누가 만심원주다 그래, 지금. 누구야? 내가 하다가, 내가 다 참도시키고, 안 간다고 그래, 내 얘기 했어. 할머니하고 동자한명도만 내 어깨 타고 같이 다니자고 그러고 다니다 다 접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며느리가 지금 결혼하기 전부터 크기가 있을 때 속인 거야. 우리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14, 15, 16 아이고 내가 전부터 언제는 얼굴 판디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아들이 놀았어. 딴 거 하다가, 차 도색하다가, 방진구 입고 오니까 호흡이 안 좋다고. 지금은 한 4-5년 됐나? 내가 들어가라 해갖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일을 한 500 벌어. 나 때문에 돈 버는 거지, 아들. 근데, 가가, 내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가? 아, 나 죽을 뻔. 아니, 그니까 누가 만신범 주냐고 아빠가 그러고 나서 며느리가 지금 그래? 네, 네, 네. 어? 네. 이거 며느리가 이렇게 차려놨어? 모르고, 사실 차린 건 모르고. 전화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만나서 카페 같은 데 봐주고 그러는 거. 만나서 사람들 봐줘, 그냥? 봐주고. 그냥 이제, 뭐, 돈 주는 대로 받고 그런가 봐. 3만원도 받고 2만원도.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를 해서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하는 건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3천만원, 처음에는 7천만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는 150만원 주고 있어. 무슨 놈의 돈을 3천만원, 다 그, 법사가 지랄하는 거야. 모두로 그냥 가리만 타고, 네가 그냥 해. 뭐, 잡신만 뽑아내고 가리만 타고 오라 했어. 내가 이제 그냥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지가 있다고 내가 해준다 해도, 내가 그 아는 부사들도 많고 법사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병원들 나이 먹어서 베리지 이제 최법사, 이법사, 옛날 사람들 장구에다 깽가리 걸어놓고 내가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지가 돈 벌어서 구대에서 지가 한다고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나 지금 전화하는 지가 한 1년 넘었나? 아니 내가 전화 나한테 하지도 말고 제대로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잘 빌고 살아야 되는 집안 팔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뭐 신이 오라모고 가라면 가? 아니잖아. 웃지 말고 나 심각하잖아 지금. 어? 신이 오라면 아니, 가라면 가냐고. 아니 집을 했네요. 내가 옛날에 재작년에 군산 분산서는 다 이름을 잊어버리네. 미래보살이 뭐, 같은 유튜브에 나왔었어. 부드러운 그걸 보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근데 분산서는 익산 그 비사벌 아파트 방 하나 얻어놓고
깃발도 없고 간판도 없고 이 전화로 유튜브 보고 해갖고 그걸 올려가지고 넘나 사는데 전화를 했더니 하, 몇 번 만나기로 했는데 빠박나고 빠박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연대가 안 맞았는가 보다 아니 그 집이랑 그랬더니 이제 나고 올해 기사별로 갔어 갔더니 사람들 보고 있고 하는 한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고 나고 그냥 공손히 인사하더니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안 오는겨 손님 갔는데도 복장이 안 줘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계세요 나가더라고 근데 맥주를 사와 익산이니까 거기서 차 안 갖고 가니까 걸어가니까 바로 적인 게 먹고 이 맥주 드시고 가시래요 나고 그러는 거요 왜 그냥 게 앞에는 부처님 모시고 뒤에는 연끝 있잖아요 그걸 하고 오는데 지가 못 보겠대요 그래서 이런 길 가시냐고 나오고 옛날에 했다고 옛날에 지금은 하는 지가 오래된 때가 2001년인가 2년인가 2000년 지리산 그 가서 대결기도 거기서 마치고 그런데 네, 하다가 한 데가 하다가 왜 아니냐면요 아 손님 오는 족족 주문 시각이 보여 시어머니 며느리 딸이 왔어 3만원 2만원 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 받쳐야지 나 여기 장 보고 가고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여기 받치지 마 그냥 가 근데 땡중들이 있죠 5천원만 달라 또 목사들 막 이만큼 써갖고 와 신도들 거 막 하라고 뭐 목사가 뭐 미쳐가냐고 와 물어보니까 대답해 준다고 하고 쫓아내고 싸우다 판났네 그래가지고 딱 세 명인가 그 사람 그 세 명인가 그구나 어 세 명 하나는 그 남편이 돈 잘 벌다가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묘를 딱 보여주는데 그 내과 있잖아요 거기다 묘를 썼어 그 나무 막 뿌리가 이렇게 막 떴고 막 그래서 빨리 이장을 하고 집안이 막 다 뒤지게 막 다 아프고 막 죽어나게 생겼고 난리가 났대야 그 왔는데 보러 그것도 밤 12시 왔대요 잠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 되게 많아 네. 정신 나간 사람들 되게 많아 그것도 선배가 데리고 와서 선배가 제가 보살이거든 근데 이제 그 지 보살한테 나를 이렇게 싸게 해줬어 150이면 그것도 지가 돈 내서 근데 나는 공짜로 온 거야 신 받을 때 3일 걸렸네 3일 근데 왜 3일 걸렸냐고 그것도 빨리 할 판인데 법사가 하는데 설명하지 마 법사요 저건 씨 뭐 나라 찾기 것도 그래 이게 쓰냐고 그때 보살이 나고 그러는 하, 좀 죽이고 그냥 그만 무조건 저 사람이 빨리 칠 수 있는 데를 치라고 그래서도 아닌 거야 내 가족에는 그래 아빠가 두드릴지도 알고 뭐 할지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 뭐 누가 뭐 숨이 차기나 하겠어? 누가 뭘 해준다고 한대? 간신히 3일 만에 마무리하고 방에서 하고 마당에서 하고 다 맞으니까 법사가 말도 못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맞아야지 어? 그러니까 내 길용화복은 내가 알아서 점치고 다니잖아 지금 어? 이 사람 저 사람 보고도 무슨 얘기 와 쟤는 어떨 것 같다 쟤는 어떨 것 같다 이미 다 꿰고 있는 사람인데 뭘 어? 그냥 근데 내가 아빠가 잘 빌어 지금 무서운 게 후배들이 응. 선배 그 친구들은 그런 말 아는데 하기가 민망한가 봐 근데 선배 후배들은 이제 하나는 그 맥주집 있잖아요 여기 할매 역전 맥주 그런 거 하는데 익산에서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저겠냐면 가게가 생년 안 나가는 가게를 나도 모르게 얻었어 그래서 이제 말고기집을 한 거야 내놔도 안 나가 근데가 1년 6개월 돼도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내 친구놈이 아 태호한테 뭐 잘라주면 돼
나한테 말이요. 왜 그러고 있어. 가는 봤거든. 지가 안 나간 놈 일종인데 지하요. 근데 세금이 겁나 비싸. 일종이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막 두 편도 어둠 거. 기인들이 막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야! 그 마도 있잖아요. 춤추던데. 야, 그거 이거 있는 거 다 뜯어. 그리고 그 잠깐 쪼가리 내무진 거 있잖아요. 그냥 갖다 붙여. 그리고 그 이렇게 또 문이 있더라고. 다 열어. 문이랑 문은 다 열고 그냥 막 내가 향 돌리고 쑥 해고 해서 하는데 아줌마 해병이 왔어. 거기 2년 6개월 안 나간 가게인데 내가 그거 하는데 가고 거의 다 끝나갈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만 다 자꾸 매달리는 거죠. 아니, 나... 그러니까 아빠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하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해. 몰라. 뭘 몰라서 못해. 시키는 대로 공부 왜 했대 그런 거는. 아니 그 알려준 게 있지. 그러니까 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신이 있어 없어. 일부러 있지. 뭐, 있는 거 있지. 일부러,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일부러 뭐 안 알려줘. 너는 허구랑 아빠 죽었어. 한 일주일 2주간. 그래 이번에도 그 사람을 가게에 3개 다 때문에 다 나가고 다시는 하지 말고 청주로 가서 도착했어. 청주 가서 하는 거요. 그래서 매일 저녁 나가 봐. 도대체 그러니까 아빠는 그잖아 이미 이 안에 아 웬만한 사람들 보면 아 이렇게 되지. 제가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그냥 이제 기도터나 가서 한 번씩. 근데 자리가 없네. 기도할 만한. 찾아봐. 팔방 우리 지금 팔도 유람을 해봐봐. 얼마나 많은데 기도할 때가. 뭐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아, 우리 집 앞에 가서 해 그럼 저기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산 있고 앞에 물 있고 있잖아. 어? 그래서 그냥 내가 천둥산 같은 데를 찾으려고 했더니 거기 저수지 만드는 바람에 배는 거기 위에가 동굴이거든. 아빠 고향이 어디야? 이건 몰라도 돼. 고향은 어디야? 아니 그냥 말로 해도 돼. 고향이 어디야? 내가 태어난데. 응.